국가에서 이제 뭐 문화사업 어쩌고 해갖고 한류 열풍 부니까 뭐 댄스 지원한다 이렇게 전부 댄스를 치러 갔고요. 잘한다 참말로 이게 뭐가 다양성이 지금 그렇게 없게끔 만들어가면 미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가 다양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집단 교육이라고 시키면서 묶어놓고 더 이상에 갈 수 있는 길을 못 열면 큰일 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육받을 걸 받아봤느냐만 하나도 안 받아봤어요. 제도권 안에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다양성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시켜주는 이 나라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죠. 실력 있는 사람이 안 나와. 그래놓고 할 일 없다고 뭐라 해. 실력 없는데 할 일이 없지, 당연히. 눈에 보여야 하지.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다양성 교육이 있어야 다양한 미래 작품이 나와요. 이것이 이 사회도 이 전보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데서 그는 답을 가지고 이걸 해소하고 이걸 전보다 풀어내고 그렇게 교육용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잘 풀어나가면서 이것이 해외까지 나가거든요. 모순이 나오는 시대에서 모순을 잡아갈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게 이게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개발을 하면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모순을 지금 잠재우면 이것이 세계가 필요한 콘텐츠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모든 이 지구촌에는 모순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순을 잡는 백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백신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 모순을 지금 바르게 잡는 게 나온 게 맞다면 이거는 영원히 갑니다. 이건 인류가 전부 다 쓴다라는 얘기죠. 과거 거는 전부 다 기본 틀이고 이거를 인류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을 또 기다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기회가 좋은 때거든요. 대한민국의 베스트셀러가 되면 국제적으로 이걸 탐내요. 국제에 나와버리면 네 인생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국제가 받아주는 상품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인정하면 국제가 받아줘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돼가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 다양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가 받아주는 게 나와도 춤추고 뭐 이렇게 저 사회를 잘 그렸다 뭐 사회에 있었던 눈물 나는 걸 잘 그렸다 이래 갖고 주는데 이런 거는 작품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런 것조차도 디테일하게 잘 만진다 해갖고 지금 상 주는 거니까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서 이 문화 작품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해결하는 방법. 깝깝한 걸 해결하든지 내가 불평불만하는 걸 해결하든지 남탓하는 걸 해결하든지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 내가 헤어지지 않는 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 왜 헤어지는지를 알고 우리 전부 다 지금 다 쪼개진단 말이죠. 다 헤어져. 가면 갈수록 더 헤어져요 지금. 왜? 우리는 질량이 작은 문지가 아니고 질량이 큰 행성이 돼버렸거든요. 행성이 되니까 주위의 문지를 다 끌어들여갖고 내가 먹고 희생하는 건 다 희생시키고 행성이 돼가 있거든 이게. 죽은 사람 목까지 내가 다 먹었어요. 여기 행성이 됐는데 행성은 질량이 차있기 때문에 이 질량과 질량이 부딪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집이 아무리 지어도 모자라요. 거리 두기 때문에. 집 한 개로 개인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여기 네가 행성이 되고 나면 집 안에서 몇 명이 못 살아요. 그렇게 살려면 집 안에도 커야 돼요. 집이. 네 구역이 침범받지 않도록. 이걸 따로 있으면 같이 살아도
그래도 살기 힘든 만큼의 질량이 찬 사람들은 그렇게 돼. 저 엄마하고 내하고도 같이 못 살아. 왜? 간섭하니까. 간섭하면 다치거든요. 요런 게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국제사회도 그렇게 지금 되게끔 돼 있단 말이죠. 이제 가족 중심 단위로 안 돼요, 지금은. 네 가족을 네가 만들면 돼도. 내가 실력이 있어갖고 네한테 모이는 건네 가족이 돼요. 행성들을 내가 끌고 간다는 거지, 앞으로. 요렇게? 그거는 네 실력으로 네한테 땡기 오는 질량이 올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전부 다 분리가 돼. 현재 있던 가족은 다 분리돼. 네말안 들으려고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못 따기 때문에 왜 친문제로 이렇게까지? 이래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교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세상이 바뀌는 거지. 지금의 이 교육이라고 이만큼 성장해갖고 있을 때는 교육이라 하는 게 우리 총체적인 삶이에요. 교육이. 우리 신들은 지식을 먹고 성장을 하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행성이 됐다는 건 신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로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밝은데 어두운 기라. 태양으로 땡빛을 밝힌다고 해서 밝지 않아요? 어두워. 지금 이 판인 거죠.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신분을 바꾼다가 아니고, 교육의 질이 좋기 때문에 이동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 집안 있죠? 여기는 교육 질이 낮으면 이것도 이동됩니다. 그 문의서. 그리고 경제를 다 줬지만 경제는 이동해요. 머물지 않아요. 여기 인자 시작되는 일에 표가 덜 날지 모르지만 이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제 이동. 사람의 실력자들의 이동. 이치를 전부 다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일에 실력자가 나왔어요. 삼성의 재산이 얼마냐 하니까 몇백조라고 합니다. 실력자가 나와버리면 실력자가 얼만큼 경제를 이끌 수 있느냐? 몇천조도 이끌 수 있어요. 그럼 바뀌는 거죠. 실력자가 경제를 이끄는 거지. 실력 없는 사람들 경제를 모아놨다고 해서 그거는 자산이 안 돼요. 그 경제를 쓸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돼요. 세계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써야지 큰 경제를 움직이는 거지. 이 나라 안에서 지금 국민들 피와 땀을 모아가지고 이쪽에 만들어낸다. 이거 다 해도 몇백조 안 돼요. 세계는 어마어마한 경제가 있어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되는 게네 작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움직여요. 교육 다양성은 지금이라도 변모 안 하면 안 돼. 요런 것들. 오케이?